지난 2월 기준 은행 대출 연체율이 0.5%대로 오르면서 4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.06%포인트 올라 지난 2019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0.51%를 기록했습니다. 특히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이 0.84%,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0.7%로 각각 전월 대비 0.1%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. 금감원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 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